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가 연말이라서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송운순 저희 스승님이시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운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 송운순 선생님 잘 아시죠? 무정한 그 사람, 뭐 영산강 처녀 그런 우리 학인들 노래를 많이 이렇게 주셨고 제자를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송운순 선생님이십니다. 그 옆에 김지평 선생님, 또 숨어오는 바람소리, 인생은 미완성, 당신의 마음 여러 곡을 힘주시키시죠. 김지평 선생님이십니다. 네. 두 스승님께서 이렇게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훈훈합니다. 그 옆에 대한예수 우리 회장님, 제가 예쁜 한복을 이렇게 입고 대상 수상하던 우리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봉 회장님이세요.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저희 회장님이셨고 나이원서 총재님이시면서 아주도 공사 다망하신 그런 우리 문황진 회장님, 총재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양재국 사무총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멀리 그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우리 강 회장님 어디 계시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악회 또 식구들이 오셨어요. 산악대장님, 전대장님과 작은 거인이신 우리 또 최모 회장님, 또 그 옆에 장사장 어디 계시죠? 예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우리 참 많은 졸업생들이 항상 이렇게 또 자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저 고정환 부회장님과 또 우리 김태지 사장님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님, 존경하는 우리 저 법선 스님. 예, 스님들 일어나세요. 법선 스님께서 두 분이십니다. 예, 고문이 김 스님, 또 법선 스님. 우리 여기 또 김인희 스님, 또 법선 스님. 두 분 다 주지 스님이시고. 예, 다 저하고 인연이 깊어서 우리 동국대학교를 사랑해서 오신 분들이세요. 우리 그리고 국제불교대학 학장이시면서요. 정말 이 어른이야말로 큰 스님이세요. 정말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일몽 큰 스님 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술과 그 문화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멋쟁이세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울산에서 오셨어요. 우리 안상열 사장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현철님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동국대학교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자리를 하시기를 했고 가수분과위원장님도 오시기를 돼 있었는데 오늘 종강 수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쁜 과정이라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엄마 화환만 또 보내주셨어요. 화환이 지금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우리 여기 제 대학원 동국대학교 물관대학원 우리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화환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사진작가이신 우리 졸업생들 사진 찍어주시는 우리 김병찬님이 또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악담이세요. INETV와 경인방송 그 악단장 박찬일 악단장의 친동생입니다. 기타리스트의 우리 저 박 우리
박찬홍 씨. 박찬홍 우리 단장님 모셔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리고 황 선생이 색소폰을 불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그리고 우리 왕소리 씨. 왕소리님. 아, 남진 모창가 서면서 오늘 2부 사연을 멋지게 받을 겁니다. 왕소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오늘 지금까지 배우고 또 우리 갈그 닦은 실력을 마음껏 피우시는 날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예쁘게 아주 오셨어요. 예쁘게 입고 싶고 오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음껏 맛있게 드시고 5시 반부터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시면서 공연을 이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겁게 노세요.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가 우리 교수님 신년 인사신데 다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다 했어요. 아하,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느라고 네. 한꺼번에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